중국에서 조선 세법이라 불린 만큼 조선만의 독특한 칼 쓰는 법이 수록된 조선 검법의 핵심입니다. 예도의 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본기에 속하는 조선 세법, 이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의 풍세로 만든 예도 총보로 나뉩니다. This is Yedo, Self Sword Technique. It is essential of Korea Sword Technique and basic skill of Korea Swordsmanship. Gompop, Sanggeom의 시연입니다. Sanggeom은 공격과 방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좁은 공간에서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하는 무예입니다. This is fighting skill called Sanggeom, using two swords with both hands. Sword can do defense and offense at the same time. 리투 Sanggeom과 시도사례입니다. 등장하였습니다. 쌍수도는 손잡이 바로 윗부분에 노란색 동으로 만든 동호인이라는 부분이 있어 이곳을 잡고 두 손으로 휘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This is 쌍수도, long sword. It is the biggest and longest sword. 県の中でも最も大きくて両手で握って使う쌍수도の髭が始まります。 이어서 제도권과 공급권 그리고 외검의 시연입니다. 제도권과 외검은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유래된 검법으로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하여 외국 무예의 장점을 포용한 실용적인 검술이며 공급권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검술로서 우리 민족의 활달하고 우연한 명동장이 잘 나타나 있는 검법입니다. Now they are showing the demonstration of sword technique from Korea, Japan, and China. ただいま 韓国、日本、中国から由来された剣術の支援が披露されております。 보셨습니다.